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7.3도였습니다. 7월의 역대 기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두 횟집거리입니다. 수조마다 차광막이 쳐져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에 수조 온도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지금 냉각장치에서 물이 차갑게 만드는 건데 물이 아무래도 뜨뜻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고기들도 아무튼 안 좋죠. 그래서 햇빛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제주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내 기상탑에는 낮 기온이 37도까지 관측됐습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보고 그늘로 피해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죽여야 하는 살기 못하게 걸어가는 건데 너무 짜증나. 그 정도로? 짜증나요 오늘. 또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주니까 일부러 이래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서울보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겨울에는 따뜻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름은 이렇게 더운 걸 이제 이번에 느꼈어요. 오늘 더위는 수치로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의 낮 최고 기온은 37.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7월 기온 가운데 1942년 37.5도 이후 두 번째, 기상 관측 이래 네 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등동과 산천단, 월정리와 구좌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31도에서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도 발효됐습니다. 폭염특보는 체감기온 33도 이상이 이틀 연속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현재 북부와 북부 중산간, 동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반면 남부 지역은 25도 내외로 기온이 크게는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남풍이 한라산을 지나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한라산을 넘는 북부와 서부 그리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폭염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귀포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 폭염 영향 예보가 경고로 격상되면서 온열 질환 같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